경기가 펼쳐질 겁니다. 자, 조승민 득점! 다시 한번 임정훈. 자, 임정훈. 조승민이 라켓 각을 숙여서 눕혀서 눌러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잘 못됐네요. 예. 네트 맞고 나가는 임정훈. 네, 흘러나가는 볼을 끝까지 쫓아 그런 찬스에 차라리 길게 쭉 밀어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해요. 네. 아, 좋죠. 아, 임정훈 네. 선수가 하더라고요, 선수들만의. 그렇죠. 회전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임정훈 탑스피드 않거든요. 임정훈의 서브. 아, 야, 좋아요. 이것도 직선으로. 웬만한 공에 대해서는 바로 반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격을 펼칠 때도 직선! 조승민 수 있죠. 그렇습니다. 7대4 석점 리드 조승민. 자, 임정훈 선수가 다르게 공이 가도록 했습니다만 벗어났었던 임정훈이었습니다. 백핸드로 받아냈습니다만 그 다음은 더 받아내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조승민 크게 브로킹을 잘 해줬거든요. 자, 서브 득점까지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가는 조승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조승민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가는 조승민 선수가 유리한 어떤 그 징크스를 깨지 못하면서 첫 번째 게임을 내주고 말았고 조승민 선수는 참 자신감 공격을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포핸드 탑스핀. 네. 포핸드 플릭이었 임정훈이었습니다. 자, 조승민의 바나나 플릭. 원 올. 서브 득점 임종훈. 조승민의 백핸드 탑스핀. 면은 파인드로 잡아주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2대2 동점. 자, 조승민 선수가 분위기를 계속 네. 조승민 3대2 앞서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승민 타고 많이 벗어났습니다. 함께 두 선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임정훈의 임정훈이 한 포인트 뒤져 있는 상황. 타임아웃 이후에 공격 서브 시작됩니다. 야, 나갔어요. 자, 조승민의 연속 득점. 임정훈 포핸드입니다. 5대5. 조승민. 자, 임정훈의 포핸드 타틱스 올. 와, 아, 조승민이 좋아요. 어렵게 밀었는데 6대7. 자, 조승민의 끈질긴 워낙 친하니까요. 임정훈의 서브. 조승민이 받아쳐봤습니다만 네트 맞고 나가 쳐가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승민이 한번 블락했습니다만 그 다음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백핸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포핸드가 되니까 또 백핸드도 위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 조승민. 자, 레시브가 안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서브로 좋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아~ 야, 네트 맞고 나갑니다. 9대9 동점. 임정훈. 9대9 나인홀. 임정훈의 서브. 네, 나갔어요. 좋아요. 서브 득점 임정훈. 그러나 두 선수의 점수는 단 한 점 차입니다.
네, 좋아. 자, 임정훈 선수가 마지막 액션을 주면서 조승민 선수를 묶어놨습니다. 두 번째 게임 11대9로 가지고 오는 임정훈입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마지막 결정구는 파인드 탑스핀이거든요. 비록 임종훈 선수가 백핸드를 잘 구사한다라고 해도 겨우 지금 세컨 게임 정말 어려운 게임 가져왔거든요. 예. 자, 세 번째 경기 정말 결국에는 한 점 차이로 세컨 게임을 내주게 됐는데요. 조승민 선수도 뭐 표정에서는 자신 있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벤치에서 이상 선수가 임종훈의 섭으로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백핸드 탑스핀 조승민 첫 득점. 나갔어요 조승민.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범실을 줄여줘야 돼요. 아~ 범실이 나. 네트 걸리는 조승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조승민도 익혀줘야 되는데 임정훈의 포핸드 플릭 길었습니다. 자, 조승민이 버텨냅니다. 알 수 없는 승부의 흐름입니다. 조승민 네트 맞고 또 나가지요. 3대4 긴 서브 이후에 계속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던, 더군다나 지금 상대는 상대팀의 에이스입니다. 나갔어요 임종훈. 이볼 수 있는 그러한 작전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임종훈의 서브, 서브 득점. 쫓아가는 조승민. 네트 걸렸어요. 조승민의 서브 길었어요. 임정훈의 포인트 플릭. 두 선수 조승민 다시 찍어 누릅니다. 넘어왔어요. 또 한 번 조승민. 이야, 임정훈이에요. 정말 임정훈 선수 대단. 나갑니다 임정훈. 득점을 다시 만든 조승민. 조승민 득점. 백핸드 직선 코스. 한 점 차의 승부. 나갔어요. 가지고 와도 상당히 유리해집니다. 조승민 나갑니다. 8대9 야, 조승민 여기서. 여기서 멋진 포인트. 매치 포인트. 조승민이 팀의 승리를 책임집니다. 임종훈을 2대1로 잡아냈고 오늘 에이스로 나와서 두 번의 단식 모두 다 잡아내는 조승민. 이철승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경기를. 다양성이 임종훈 선수의 단조로운 백핸드 분리 에 의존하는 이런 접전 끝에 2대1로 불리죠. 팀의 승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